오늘 저는 제 자신을 활활 태웠습니다. 아, 요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전됐어요. 하루는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날 뿐더러 그 유튜브 하면서 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일주일간은 게 하루 시간 보내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가끔 신경을 쓴다고 잠도 새벽 늦게까지 잠을 못 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닌데 좀 신경이 곤두서서 예민하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회사 일로 바쁘지만 유튜브 하는 거 재밌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하던 거니까. 근데 막상 아무것도 안 하면 좀 더 무기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이 무리해서 달리고 있긴 한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팍 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에너지가 완전 방전이 돼서 기운 하나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의욕 하나도 안 나고 나는 어디 있지?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씨도 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항상 웃고 있어서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웃고 항상 밝은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자기 일에 어느 정도 계속 노출되고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혹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그 증후군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나도 번아웃 증후군이 아니야? 하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바쁘게 사는 새 시간 속에서 자신을 조금씩 소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방전된? 저는 그 방전된 상태가 자주 오거든요. 배우 정혜인은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마냥 밝은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다며 너무 쉼없이 일을 하다 보니 번아웃 증후군이 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을 하얗게 불태우며 소진시키고 있는 게 아닌지 직접 테스트해보세요. 번아웃 증후군이란 번아웃 신드롬. 현대사회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미국의 정신분석의사 H. 프로이덴버거가 자신이 치료하던 한 간호사에게서 이 증후군을 최초 사례로 찾아내면서 사용한 심리학 용어입니다. 직장, 살림, 육아, 공부 등 일체의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입니다. 번아웃은 소진, 연소, 탈진 그런 의미로 홀라당 타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은 질병이라고 여기지 않아 방치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기력증이 장기화될 경우 수면장애, 심리적 회피, 인지능력 저하, 그리고 우울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므로 조기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 자가 테스트 1.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 2. 일상생활을 하는 내내 정신이 막지 않은 기분이다.
3. 일을 마치고 난 후에도 몸이 무거워 다른 것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4.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다. 5. 평소 몸이 항상 무겁고 의욕이 없다. 6.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면 무기력감이 더 밀려온다. 7. 계획했던 일은 시작도 못하고 우울감에 빠져있다. 8.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귀찮다. 9. 불면증 증세가 나타난다. 10.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11. 두통이 자주 일어난다. 12.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13. 자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한다. 14. 입맛이 없거나 폭식을 한다. 15. 갑자기 분노가 치밀거나 화를 주체할 수 없다. 주디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주디TV는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먹고 북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꼭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